지난 주말 동안 큰 화제를 모았던 자동차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바다 위에 자동차가 덩그러니하게 떠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전남 고금도에 있는 매생이 양식장이었고 그 양식장 바지선 위에 자동차가 놓여있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고금도에 가면 바다에 떠다니는 자동차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자동차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민들이 생활도 하신다고 하네요. 왜 어민들은 방 침대가 아닌 매생이 양식장 자동차 위에 있는 걸까요? 화제 인터뷰. 지금 고금도 바다 위에 자동차를 띄운 어민 중 한 분이세요. 전남 고금도의 이민혁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도 지금 고금도에 매생이 양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양식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올해 2년 차 됐습니다. 아, 예, 2년 차 되시고. 그럼 하신 지 예.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예, 작년에 처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선생님도 바다 위에 자동차를 띄우셨다고 했는데, 게다가 듣기로는 예. 외제차를 띄우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 오리가. 예.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날은 춥고 그래서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외제차를 띄우셨다고 하는데 무슨 차인가요? BMW 올렸습니다. 예. BMW가 바다 위에 떠 있다. 어디서 구하신 차? 돌레라고 그랬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공업사에 있는데. 예. 그, 폐차하는 차가 나와가지고. 예. 그, 매생이 두 박스 주고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아니, 매생이 몇 박스 주시고. 예. 이제 외제차를 구입하셔가지고 바지선 위에 예, 올리신 거네요. 예. 끝나고 다시 가져가기로 하고요. 이제 폐차해야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바지선에 이 자동차를 왜 실으신 거예요? 오리 때문에 실었어요. 그 엄청난 그 개체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매생이 파를 다 손상시켜가지고 조그만한테 나왔을 때 먹어버리면 그 매생이는 사라지고 거기에 김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매생이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다에 그 배만 띄워놓고 있었는데 예.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추워서 이렇게 놓게 됐어요. 예. 아니 그러면 오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찾아오길래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요. 아하, 셀 수 없을 정도로. 예, 이 시기 때만 되면. 예. 처음에 10월 달에는 이렇게 농사철에는 그 벼 같은 걸 주워 먹으니까 이렇게 바다에 안 오거든요, 잘. 예. 농사진이 끝나고 이제 벼 같은 걸 다 주워 먹고 먹을 게 없는가. 바다에 그 매생이를 또 눈독들이더라고요. 예. 그거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예. 오리들이 매생이를 먹는다는 게 또 제가 또 처음 듣네요. 오리들이 줄 서가지고. 예. 머리를 둘도 안 하고 계속 먹어버려요. 아. 뭐 참. 말도 안 하고 그럼 무거우니까. 예, 예. 답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거의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먹어버린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해먹어요. 다른 잡티가 안거버리니까 매생이 씨는 죽어버리고 거기에 김이나 파래나 이렇게 다른 거 늑대기 같은 게 낀다든지 이렇게 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요. 예. 철거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 어느 정도 키우면 이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매생이 씨를 뿌리고 나면 어느 정도 뿌리고 후에? 나면 예. 이제 한 한 달 보름 정도 후에 수확을 해요. 예. 그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다. 지키기가. 예. 조그만 때 나올 때 먹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커버리면은 다른 그 조그만 발로 막 오리들이 이동하거든요. 예, 예. 처음에 이렇게 잘 봐야지 안 그러면은 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되니까요. 예. 그 2년째 되셨는데 이런 피해를 보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작년에 이렇게 보고요. 놀랐어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예. 올해는 오리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기억력도 좋대요. 그래서 꼭 그 시기 때 되면 꼭 와요. 날로기는 하늘서 날로오는데요. 예. 그 옆에 간척지가 있어요. 호가. 큰 호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예. 자기들 서식지인가 봐요. 예. 우리들. 그래서 꼭 거기 있다가 꼭 넘어오더라고요. 물때 맞춰가지고. 예.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오리들이 살도 많이 쪘대요. 매생이는 많이 먹어가지고. 아하. 예, 셀 수 없지만 어쨌든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와요. 아하, 무서울 정도로. 하늘, 예, 하늘이 시커매요, 막. 해거지로 오니까. 예. 그럼 어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쫓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시겠네요. 이게 베레벨 방법을 다 썼거든요. 폭죽도 해보고. 예. 꽹가리도 쳐보고 했는데, 그, 배로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도망가요, 이제. 공포탄도 써보고 했는데. 예. 그 밑에서 먹고 있어요, 오리들이. 아하. 공포탄을 쏘는 그래서, 순간에도 예. 오리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이미 이제 오래된 간들이 바깥으로 나왔나 봐요. 아니 선생님 표현이 굉장히 재밌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바지선 네. 위에 자동차를 올린 어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리를 쫓기 위해서 5분 6분 계셔요. 아하 그래요. 네, 그 나머지는 비닐하우스 좀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예. 전기가 없으니까 차를 띄우면 히터도 나오고 나이트가 나오니까 그렇게도 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하. 5분 정도, 6분 정도 네. 차를 위에 네. 올리셨는데 뭐 효과도 있으니까 차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올린 것 같아요. 아하, 거기서 그냥 날씨가 추운 날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예. 그때는 더 많이 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예. 아예 바다에 예. 사는 거예요. 아하. 거의 24시간 이제 오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하신 거네요. 예, 감시를 하는 거죠. 24시간. 낮에는 그냥 일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저녁에는 일을 안 하니까 순찰도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그러면 교대라도 예. 하십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도시락 싸준다든지. 예. 이제 부둣가로 가지러 오면은 그때 가고요. 예. 차 안에서 많이 해결합니다. 예. 그럼 선생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혼자 있어요. 이제 낮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밤에는 거의 제 혼자 있죠. 아, 밤에는 무조건 선생님이 계속 예, 계시는 예. 거고. 자, 이 뭐, 이제 사진 보고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민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 도움 준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예. 고생을 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오리 지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예. 그 가격대가 많이 이렇게 하락해 가지고 그게 가장 우리 어민들이 지금 매생이 생산하기 힘든 거예요. 예.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 뭐 오리 지키고 싶은 뭐 마음도 없을 정도로 막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가격 문제가 여기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가격은 왜 하루아침에 막 떨어지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데, 냉동 같은 거를 뭐 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든지, 막 그런 좀 문제고, 냉동 매생이 때문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공급이 좀 많아지면 또 가격이 좀 떨어지고, 예. 예. 냉동 같은 거를 풀어버리니까 소비자들은 먹어보고 그 맛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안 사먹고 그러니까 매생이 값이 하락하지 않았나. 그런. 고생이 많으시네요. 2년 차 되셨는데 이 매생이를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아 끝까지 해보려고요. 오리가인가 내가인가 한번 하려고라. 우리가 이기나 우리 선생님 예. 이기시나 예. 예. 아직까지는 지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제가 안 졌습니다 지금. 예예. 예. 자 남은 농사 잘 되셔가지고 좀 큰 수확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전남 고금도에서 자, 매생이 농사 짓는 분이세요 이민혁 씨. 만나봤습니다.